있었지, 원 없이. 근데 그게 그렇게 모욕적이더라. 어머니랑 할아버지, 돈에 지독하고 똑똑한 분이에요. 1조 원이라 대한민국에 그만한 돈 거절할 사람 없대도요. 발발발발 떨면서도 봤대. 할아버지한테 받은 60억으로 200조짜리 그룹을 통째로 물려받는 건데. 간이 배밖에 안 나면 못하지. 난 니네 아버지 안 믿어. 있어. 주 실장, 이렇게 백여사 신임 얻으니까 좋지. 넌 내가 사람이라도 사서 총부살인이라도 했다는 거야 지금?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 진짜. 고만 괴롭히고 아 죄인지. 주영작 씨, 결국 후계자는 내가 될 거예요. 키워보자, 어디까지 올라오나 보게. 돈에 중독돼서 끊기가 무섭거든.